고소합니다. 진짜 목이 좋기로 소음 많이 나있고요. 저 앞에 보시면 뭐 한국 소비자 평가로 또 금메달 하나 받아놨다, 그죠? 네. 네, 그러네. 플라이츠를 넣어가지고 잘라드리는 기법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어느 때나 아무 때나 가신다고 이런 삼각살을 드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맛있게 드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잘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나리 자체가 셀리는 많이 함유되어 있는 미나리를 제가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한전 내에서, 청도 내에서는 미나리가 장목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하고 직접 거래하는 그런 미나리를 최고 좋은 미나리를 갖고 왔고요. 드실 때 머리를 딱 잡으시고 살짝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똘똘 말아 드세요. 이렇게. 미나리를 줄기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똘똘 말아서 드시면 식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판 접고 이렇게 감아서 쌈장 소스에 콕 하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드셔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미나리는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얘네들은 여성분들 근육량이 되게 높습니다. 손바닥 차운데 있는 데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들 술 많이 드시죠? 감기는 회복시키는데 많은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겹살이 꼬들꼬들하니 잘 됐습니다. 향도 좋죠? 많이 싹싹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미나리를 한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저희하고만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농가에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삼겹살 맛있게 드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되게 식이섬유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자, 미나리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양배추 위에 배추 미나리 올라가지고 고기 하나 올리시고요. 이렇게 샌드위치 한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덮어주세요. 양배추 샌드위치 사각입니다. 자, 미나리 삼겹살 사각 드시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앞접시 하나에.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집에 시그니처 반찬이죠. 완전히 요 반찬 때문에 저희 집에 되게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요 쌈배추 한 잔 드시고, 배추 미나리 같이 올라갈게요. 이렇게 배추 미나리 하나 올라가고, 슬라이스 쳤는 삼겹살 하나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나리 지 올라갑니다. 두 가닥에서 세 가닥 정도 이렇게 올라가시고, 아카시아 꽃잎지 안 궁금하셨나요? 아카시아 꽃잎지입니다. 예, 전국에서 저희 집 밖에 안 나갑니다. 요즘에 조금 따라오는데 있긴 한데, 그래도 온도는 못 따라오겠죠. 이렇게 김밥 말듯이 살짝 말아주세요. 자, 미나리 삼겹살 삼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미나리 삼겹살 맛있게. 홍어사원 유명한 날이에요. 예. 예, 저희 집 오시면, 미나리 삼겹살, 예, 미나리 삼겹살을 미나리 삼겹살을 사막으로 드시는 방법을 제가 또 이렇게 연구 개발해서 미나리 삼겹살 사막으로 드시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미나리 향이 삼겹살의 레이고요. 삼겹살의 밑간이 미나리의 레이에서 이렇게 같이 맺혀주시면 미나리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